자, 팍상의 상상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편의점 참치유부 초밥은 그냥 사 드세요. 이게 뭐예요? 편의점 참치유부 초밥? 맛있나요, 근데? 만들기 어렵다는 건가? 실제로 저희 집 근처 편의점에 참치유부 초밥이라는 게 있어요. 오, 사 먹어봤어요? 방금 말한 참치 유부초밥 먹어봤나요? 웬만한 그 편의점 뭐라고 하죠? 신상 같은 거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먹는 편이에요. 궁금한 거못 참지 하면서 다 먹는 편입니다. 워낙 또 편의점 음식을 또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요즘은 아니지. 예전에 많이 먹었지. 요즘도 신상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지 못하겠어. 한 번쯤 맛봐야 돼. 집 근처 편의점만 많으면은 웬만한 신상 다 먹을 텐데. GS밖에 없어가지고 GS 신상은 다 먹는 것 같아요. 내돈내 산. 내돈 주고 내가 사 먹는. 몬스터 음료? 몬스터 음료? 글쎄요. 몬스터 음료? 많이 봐주면 고등학교? 고등학생? 몬스터 같은 거는 거의 성인 돼서 마셨어요. 학생 때는 마신 적이 없어요. 자, 바로 그러면 상상의 사연을 읽어주는 시간, 사연 듣고 가세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이자 마지막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나가던 곰한 마리입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겪어본 일중 하나입니다. 때는 2012년, 제가 14살인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나쁜 애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맞다 보니 어느새 저는 맷집이 강해졌었지요. 그리고 몇년후 2016년, 제가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나쁜 애한 명한테 많이 맞았는데 이상하게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저를 건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사연이었어요. 뭐 괴롭히는 거 자체가 나쁜 거죠. 나중에 진짜 아야 그냥 냅두면 낫지. 뭐 알아서 망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괜히 저주할 필요가 없지. 저주까지 아니고 그냥 악담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뭐 망할 거니까. 그런데 많이 맞았는데 맷집이 느나? 그래도 몸이 좀 튼튼한가 그래요. 아, 그래도 안 싸우고 그냥 가만히 있었네요. 안 싸우는 거는 좀 좋지 않죠. 그래도 제일 나쁜 건 이거지. 뭐 괴롭히는 거뭐 이런 것도 뭐 학교 폭력이라고 하죠. 학생일 때 이제 나쁜 애들이 막 때리고. 잘못된 거지. 원래 옛날 같았으면 막 악당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망하겠지 하면서 그냥 입을 아끼는 거죠. 나쁜 말 하면은 다시 돌아오니까. 주위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 말한다는 게 이제 말해도 그렇게 바뀌는 게 없잖아요. 뭐 도와준 사람이 별로 없죠. 선생님한테 말해도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더 괴롭히고. 이런 건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뭐 선생님이나 경찰한테 말해가지고 제대로 처벌만 있으면 좋은데, 맨날 이제 말로 그냥 조심히 끝내고 넘어가니까 이제 그 괴롭히는 애들이 이제 더 만만해가지고 더 괴롭히지. 아주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연예인분들 중에도 이제 괴롭힘 받은 분도 좀 있던 것 같은데. 느꼈는데 무슨 일이신지. 아, 이거 사연이에요, 사연. 어떤 분의 사연인데, 뭐 학창시절에 이제 왔다가 맷집이 생기고 약간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 사연을 좀 풀고 있었죠. 아하, 네, 이런 뭐 사연입니다. 네, 지금 방금 읽은 첫 번째 사연이자 마지막 사연 끝났습니다. 현실이 참 무서워요. 아, 그렇죠. 많이 무섭죠. 진짜.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처벌 같은 거 좀 제대로 하고, 아니면 이제 끝을 좀 잘 맺던가. 맨날 흐지부지 돼가지고 더 그렇게 심해지는 거죠. 저도 이번에 선생님이 학생 터치하셔서 잘리셨어요. 아, 그게 그 막간 체벌이라고 하나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체벌해가지고 잘린 건가요? 아, 그런 거 같다고요? 체벌하다가 잘리는 거. 이게 체벌을 못하니까 이제 더 괴롭히는 거죠, 학생들이. 뭐라 하면 또 이렇게 불이익 받거나 잘리니까 무서워서 뭐라 못하죠. 나중에 이제 괴롭힌 거 알면서도 넘어갈걸요? 이번에 법은 하나 바뀌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촉법소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 중학생까지 그거라면은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봐주고 그 이후로는 안 봐주고. 그죠. 요번에 좀 바뀌었죠. 근데 좀더 내려도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한 3학년까지 내려도 될것 같아. 아닌가? 6학년까지? 3학년까지는 좀 확실히 괜찮긴 한데. 혹시 뭐 추천할 게임 혹시 있나요? 추천할 게임 있습니까? 아직 오버워치 2 하면은 해보려고요. 아, 공포 게임. 아, 내가 제일 못하는 게 공포 게임인데. 공포 게임. 아, 요즘 인기 많다고요? 아, 공포 게임인가요, 그것도? 인기 있다는 게 공포 게임인가? 아, 왜 공포 게임이야? 난 제목만 볼까, 제목만? 이제 공포 게임 한게 손을 꼽을 정도야. 좀비 게임은 약간 공포 게임이라고 좀 그렇지만, 뭐 좀비 게임도 공포라 치면은 했긴 했어. 아, 역효과 나면 머스. 아니 뭐 근데 아니, 원래 자체가 게임을 여러 가지 하는 스타일이라 어떻게 보면 또 저는 한 가지만 하면 질려서 오래 못해요. 아, 공포 게임. 저번에 아 공포 게임 아니구나. 약간 비슷한 거 하나 하긴 했어요. 아만다 그거. 아, 공포 게임 진짜. 공포 게임 하는 거뭐 있지? 이제 공포 게임인 건두개 했어요, 두 개. 영상 보면은 뭐 있더라? 공포 치면 딱 별로 안 나올걸요? 모른다. 아, 그 제목이 뭐였지? 피자 가게인데? 피자 가게 한번 했을 거예요. 공포 딱 치면은 아만다의 아만다 더 어드벤처. 그다음에 뭐 좀비 게임 뭐두 개. 네, 피자 가게. 네, 맞아요. 프레디 피자 가게. 원만 했어요. 시리즈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그중에 원만 했습니다. 그때 샀나? 제일 할때 샀나? 뭐 나름 재밌겠죠? 아, 저는 공포 게임은 없고 좀비 게임만 엄청 많아요. 후속작? 후속작이면 2인가요? 아니면 그전 거? 그 여자가 주인공인 버전도 있던데? 아주 좀 무섭긴 했어요, 또. 갑자기 달려오고 막, 그 여우. 여우가 너무 싫었어. 여우 무서워. 이제 깜짝 놀랐다. 아, 여우, 진짜. 아, 여우. 그때, 제일 섬뜩했던 게 그건데? 내가 그 캠을 보고 있는데 뛰어오는 거. 근데 다 달려고 하는데, 여우가 달려오고. 진짜. 욕안한게 어디야. 욕안한게 어디야, 진짜. 아. 진짜 소름이야, 소름. 와. 다신 보지 말자, 진짜. 완전 소름. 다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갑툭튀. 맞아요. 아, 근데 공포게임 좋아하시는구나, 공포게임. 야, 이 공포게임 어떻게 하는 걸 잘하시나요? 잘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잘 보시는 건가? 아, 근데 그건 있어. 공포게임 하는 거는 좀 재밌는데, 내가 하기엔 무서워. 어떤 느낌인지 알죠? 공포게임 보는 건 좋고, 하는 건 무섭고. 쫄보라 로블록스 공포게임밖에. 저도 쫄보라서. 아, 다른 분들이 미믹 막 추천하던데. 미믹 다른 건 모르겠다. 기억에 남는 건 미믹밖에 없어. 그거 추천하더라고요. 아, 네. 너무 기대도 안 돼. 친구 좀 미믹 꼴수 있음. 그래요? 미믹 해봤어요? 미믹 어때요? 무섭나는데?
2로 3까지 갔는데 너무 길어서. 아, 오케이. 안 무섭다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간만에 로블록스로 한번 해볼까? 무섭다고요? 다르네? 나는 무섭겠구나. 나도 무서움 잘 타니까. 그림이 무서워요? 아니면은 갑툭튀가 많이 남아요? 아, 갑툭튀가 지금 딴짓하는 타이밍에 갑툭튀 나와서. 가끔. 아, 나 갑툭튀 제일 싫어하는데 진짜. 내가 공포 게임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갑툭튀예요. 소리를 깜짝 놀래키고 앞에 갑자기 확 나타나고. 난 그게 제일 싫어. 근데 그거야? 소리는 나오나요? 근데 소리도 갑자기 뜬 소리와 함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혹시나 사연이나 고민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창에 이메일, 오픈 채팅방, 카페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의 라디오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라디오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보내시고 잘 자요.